네, 안녕하세요. 노토입니다. 방금 제가 고등학교 때는 말이죠.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되게 쉽게 했어요. 서울대 간 여자가 줄선다. 의대만 가봐라. 여자가 줄선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쉽게 했어요. 그게 사실 맞는 말인지를 제가 증명해 보려고 의대를 갔다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거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여러분들께 사실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벌이 연애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또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또 레퍼런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자료 및 통계는 금닥터의 지인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한국 리서치 연구소의 발표회 때 끼지도 못하는 금닥터의 뇌피셜과 통계를 통해서 이 자료가 완성되었으니 여러분들은 편견이 아주 가미된 이 영상을 보시고 너무 이 영상을 맹신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기본적인 스펙을 말씀드리면은 남중남고 이과 출신입니다. 그 제 친구들도 뭐냐? 남중남고 이과 출신입니다. 느낌 오시죠? 남자 데이트만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성 시청자라면 아 뭐야? 남자 이야기밖에 없어? 남자 이야기가 더욱 궁금하겠죠? 남자 시청자라면 아 다 한 이야기 아니야? 하기 전에 나의 미래일 수 있다는 점 더욱 궁금하시겠죠? 좌절하고 눈물 나는 연애를 위한 이야기 한번 팩트만 보겠습니다. 기본적 연애 패턴은 다음과 같죠. 첫 번째, 어떻게 한다? 남자와 여자가 일단 만난다. 두 번째, 호감을 가지고 알아간다. 세 번째, 연애를 시작한다가 있습니다. 일단 만나야 됩니다. 누가? 남자와 여자가. 마주치기 제일 쉬운 공간이 어디죠? 클럽? 에? 자기 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학교 내에서 가장 만나고 연애하기 쉬운 장소예요. 그 왜 그런 말 하겠어요? 왜 CC 하지 마라? CC는 제발 하지 마라 이야기 하겠어요. 제일 하기 쉬우니까? 제일 하기 쉽고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봐, 생각을 해봐요. 역으로 생각해보자. 우리 한번 역으로 생각 한번 해보자구. 같은 학교 남자 여자끼리 만나요. 그럼 뭐냐, 여기서 학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학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만약에 서울대학, 이 여자분도 서울대학, 그러면은 서로 만났는데 학벌 부심을 부릴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거기서 같은 서울대인데 서로 거기다 대고 너 수능 몇 등급이니? 난 수학 다 맞았단다 이런 말 하겠어요? 하잖아요. 연애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학교 내에서 만날 때는 학벌이 의미가 없다. 학교에서 마주칠 때는 작용 좀 미미하고. 두 번째, 학벌이 작용을 어디서 해야 될까? 우리가 노리는 건 이 두 번째예요. 우연히 외부 모임에서 발생한 이 이성 간에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호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호감이 발생할 때쯤에 학벌을 조미료로 쓱 던져주면은 증폭이죠. 뻥뻥 터져요. 그러니까 이때 타이밍을 되게 잘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타이밍만 잘 맞추면은 엄청나게 학벌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마주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말도 좀 통하는 것 같고 호감도 있어.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는데 이 사람이 되게 매너도 있고 근데 이 와중에 이 사람이 학벌도 좋아. 그러면은 와, 이 사람 되게 진국이잖아? 이런 말 하게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뭔가 예의도 없고 일단 썸이라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일단 아주머니나 알바생들한테 아, 막 이러면서 짜증내. 그리고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되게 안 해. 근데 그 와중에 학벌은 좋아. 그러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학벌만 가지고서 어필을 해. 아, 저희 학교는요? 막 어필을 해. 그러면은 솔직히 좀 꼴보기 싫습니다. 아,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뭐 학벌 부심을 서로 부리는 광경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세대나 고려대들이 만났는데 자기 학교 이야기만 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학벌만 내세워서 연애를 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연애를 되게 못할 겁니다. 실패할 거고 거의 확실해요. 그런 마음으로 1일 허프나 합석을 하게 된다면은 헌팅 술집에서 끝나고 난 뒤에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굿밥만 먹게 되는 거죠. 아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학생끼리 학벌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상관이 있겠어요? 어차피 서로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다니고 알바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이 댄데미가 괜찮으면은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면은 학벌이 빛나는 건데 사람이 안 좋은데 학벌을 믿고 있으면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벌은 제 생각인데 학벌은 내세우는 게 아니고 뭔가 은은하게 퍼지는 명품 향수랄까? 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 사람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증폭시켜주는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매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뭐다? 학벌이 이성을 만날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다. 타이밍 맞춰서 잘만 예의 있게 사용한다면은 굉장한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마에다가 학벌 붙이고 다니면서 하고 다니면은 뭐다? 실패한다. 그리고 남중남고 출신의 이과생들, 우리 특히 공대생들은 학벌보다는 다른 게 많이 필요합니다. 뭔지 아시죠? 뭐냐? 뭐냐? 매너? 외모? 키? 아니에요. 뭐냐? 문과 친구. 문과인데 인싸인 친구. 그 친구가 당신은 제일 필요합니다. 그 친구한테 빨리 헛다주세요. 그 친구가 당신의 유일한, 당신만을 챙기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가 짱이었어요, 진짜로. 손 잘 씻으시고 맥주도 자제하시고 담배도
피지 마시고 콜라랑 사이다 드시고 손 잘 씻으시고 엄지손가락 잘 씻으시고 건강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